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전후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또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 이렇게 하면서 지금 3차 결집 아쇼카 왕 때, 2차 때 기본적으로 갈라지고, 100년 후에, 돌아가시고 100년 후에 갈라지고, 다시 또, 3차 때,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이 갈라진 게 여러 가지가 지금, 불교가 다양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양해졌다. 그래서 이 아비달마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부팔 불교라고 해요. 부파 불교. 쫙쫙 찢어집니다. 쫙쫙 찢어져. 이렇게 이렇게 쫙쫙.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놓은 것을 더 구체화해서 더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수보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송을 써가지고 중도에 대한 공에 대한 그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착세치는 유식에 대해서 밝혀가지고 그 마음의 그 깊이 있는 마음 세계까지를 이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타왕조라고 생기거든요. 이게 불교가 이제 쇠망하기 시작합니다. 인도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약 AD 300년에서 500년까지가 구타왕조 시대인데, 이때 이제 큰 그 제국이 형성되는데, 이 힌두교하고, 이, 즉, 바라문이죠. 여기랑 불교가 서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어진 거예요. 서로. 불교가 그걸 다 받았어요. 받아. 그러면서 둘이 교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교합이 일어났다 쫓겨나 버리죠. 불교가 쫓겨나게 되는. 마지막에 이슬람 때문에 이제 완전히 폐망하는데 그런데 그때 교합이 일어날 때가 오히려 엄청 또 사상적으로는 발전할 때입니다. 그 여기 보면 파트나랑 이쪽에 보면 중간에 굽타왕이라고 하는 분이 무엇을 세우냐면 날란다 사원이라는 걸 세워요. 그런데 말이 사원이지 대학이에요. 현장이 7세기에 중국에서 이 날란다 사원을 가봤더니 승려가 만 명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만 명.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아직도 그 빨간 벽돌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넓이가 진짜 지금 대학만입니다. 보통 대학만입니다. 그러니까 만 명 이상이 학생이, 승려 학생이 거기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신라에서도 그 유학 간 사람이 있고 중국에서 유학 간 사람이 있고 그러죠. 그 날란다 대학에서 그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엄청나게 아까 그 뭐랄까 불교의 어떤 사상적으로 깊이 있게 연마가 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사상도 막 갈라지면서 아까 중관이나 유식이나 또는 소승에서는 유부계하고 정량계 이런 게 이제 나눠지거든요. 이게 들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불교가 갈라지는데,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그 후한 때 불교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후한 때 불교가 들어가. 그런데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힌두교하고 불교가 만나게 되면서 밀교가 생기게 된 거예요. 밀교가. 신기하죠? 그래서 이 밀교가 생겨가지고 그 밀교가 주로 어디인 줄 아세요?
밀교가 여기 티베트, 티베트 이쪽이 다 밀교입니다. 밀교.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는 전혀 달라요. 이 대승불교하고 다릅니다. 힌두교하고 접. 그래서 티베트 사원을 가보면 그 막 그 힌두교 막 그 뭐지 수많은 막 시바신이 뭐 이런 신들 그 동상 그 조각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라마교라고도 하고 밀교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그 조각상 같은 거 보셨어요? 티베트 쪽에나 이쪽에 가면은 막 손이 막 여러 개 달린 거라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 불교 저 헬레니즘 이쪽 문화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힌두교하고 접합이 일어나면서 밀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밀교는 뭐냐면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판트라, 만트라라고 요것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비슷한데 상당히 그 좀 단순화시켰다 그럴까요? 예.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소개해 주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책 그런 책 제목을 보셨죠? 읽어보신 분도 계시나요? 사자의 서라고. 사자에서 들어보셨죠? 요걸로 제가 고혜경 교무한테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라고 해서 지금 쓰고 있을 거예요. 제가 요걸로 쓰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자의 서가 그 쉽게 말해 죽은 영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태어난가 그걸 써놓은 거 있거든요. 이걸 쓰신 분이 누구냐면 파드마 삼바바라는 분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이 사람이 원래 인도 사람인데 이쪽 티벳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책을 써놔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써냐면 진짜 완전 열린 분이야. 600년 후에 이 책을 열어본 자가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책이 600년 동안 이렇게 뭐야 산의 바위 밑에 있다가 그걸 어떤 사람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책이 사자의 서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그 책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진짜 좋아요. 영혼이 어떤 과정을 갖춰서 가는지 유튜브에도 나와요. 그대로 써놨어요. 그래서 티베트 밀교 쪽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양반이 있는데 더 숭상한 양반이 누구냐면 바로 파드마 삼바바입니다. 제가 이쪽에 라닥 쪽에 갔을 때 이 어떤 사찰에 갔더니 파드마 삼바바를 크게 봉상으로 해가지고 해놨더라고. 왜냐하면 이쪽 라닥은요 티베트에서 중국에서 쫓겨났잖아요. 달라이라마이 쫓겨났어. 그래갖고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정치적 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쪽은 아까 의외로 그런 그 티베트 밀교 요것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불교적이면서도 힌두교하고 만나면서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불교가 크게 세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아까 이 싱가포르를 통해서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이렇게 간 소승불교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을 일본까지 간 것이 있고 이 티벳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선 밀교가 라마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파드마 삼바바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그러면 언제 인도에서 폐망하냐 사라지냐 특이하죠. 이 힌두교라든가 이런 것을 브라만을 받아들이면서 섞여져 가지고 어떤 것이 세냐 불교가 더 세야 맞잖아요. 근데 유일신을 하는 그 일신주의, 배타적 일신주의. 나중에 이슬람이 쳐들어오거든요. 이쪽으로. 쳐들어왔고, 잔인하게 불교를 싹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다 부셔버리고. 지금도 여러분 뉴스에 보면 이쪽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막 그 옛날 그 뭐 유적 이렇게 막 뭐 폭격기로 다 해버린다는 이게 엄청난 유적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 여기 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씨를 완전히. 그래가지고 불교는 현재 인도에는 불교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거의 없다시피. 근데
힌두교만 있는데 힌두교가 불교하고 또 접합돼 있어. 살짝. 그리고 진짜 불교는 이제 아까 여기 스리랑카에 있고, 아까 네팔에 있고, 부탄에 있고, 그리고 이 미얀마에 있고. 그래서 이 미얀마에 가면 양곤이라고 있어요. 양곤에. 이 양곤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황금탑이 있어요. 쉐락 뭔데? 쇠다곤이 황금이라는 소리거든요. 쇠다곤 파고다라고. 여기를 제가 가봤어요, 또. 부처님 당대의 그 흔적을 뭘 이렇게 여기다가 주어가지고 그것을, 왜냐하면 탑을 옛날에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부처님의 뭐 발톱을 하나 들고 가든가 머리카락을 들고 가든가 뭐 하나를 들고 가요. 그래가지고 탑을 세우거든요. 이 양곤이 그런데요. 부처님 당대에 세운 거예요. 부처님 당대에. 그래서 이 탑에 가면, 오미, 여기 미얀마가 옛날에 범하여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대통령 가갖고 그냥 싹 죽고 왔잖아요. 거기거든요. 범하가 미얀마예요. 근데 징그럽게 가난해요. 나라는 큰데 아직도 가난해.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든 생각이, 아, 또 저 황금을 팔아도 그냥 백성들이 먹고 살겠고. 특히 그 탑 위에 달린 것이요, 전부 다이아몬드, 아주 기가 막힌 보석들이에요. 최고 좋은 건 갖다 다 달아매놨어 거기다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르죠. 세계에서 제일 커요.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커. 반짝반짝. 저녁 때 되면, 낮에도 그러고 그냥 저녁 때만 돼도 그냥 황금이니까 다 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들어가는 입구만 해도 이게 네 군데인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탑을 올라가는 데는 한참 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든가 한참 가요. 탑을 올라가는데.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스리랑카를 통해서 이렇게 가기도 했고, 당시에 이렇게도 가기도 한 거예요. 소승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태국 가보셨나요? 태국? 태국의 이 남방 쪽 말고 북강 쪽에 가보시면요, 입이 쫙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석탑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 미얀마도, 여기 양곤 여기 옆에 어디 가보면요, 제가 카메라로 찍어온 것이 있는데, 뺑 눌러서 이 탑만 해서 2,500개가 있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탑만 해서. 이 태국도 탑이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소승불교가 엄청나게 활성화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라오스도 마찬가지. 캄보디아 가면 뭐가 있지? 나는 못 가봤네, 여기는. 잘하네. 네. 앙코르와트가 여기 있죠. 인도네시아 가면 또 뭐가 있는데, 이집트 신전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거 내가 써놨어. 보로부두르. 보로부두르. 네. 가로 세로가 1.3km, 1.5km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원이 1.3km, 1.5km예요. 돌이 뭐 100만 배인가? 100만 개인가 뭐 이렇게 쓰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가시려면 이제 선진국에 가면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국민성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문화 같은 것이 뛰어난 면이 있는데, 이 소승불교 쪽에 가면 불교가 얼마나 불교가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입이 그냥 닫아지질 않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아, 진짜. 이쪽 중국이나 이런 데 뭐 절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석굴암 좋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요. 네. 그런데 인도는 아직도 지금 그 사성 계급이 있죠. 그죠? 아직도.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을 하셨다는 그 바위 있어요. 거기를 가면 밑에 그 학교를 하나 세웠더라고요. 거기가 불가촉 천민들이 살아요. 근데 그 법륜스님이 거기다 학교를 하나 세웠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줘. 학교로. 왜? 우민화 정책이죠. 불가촉 천민을 똑똑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달라드니까 학교로 인가를 안 해줘요. 아직도 인도가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옛날에 세계를 보면 중국이 그냥 대단한 문명을 이루었다가 또 이집트 문명이 대단했죠. 그리고 여기 문명. 그런데
스페인이라든가 아 포르투갈이 엄청나게 셌죠. 그래가지고 막 이런데 그 베트남이나 가면 프랑스가 옛날에 이거 좀 먹은 적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 청도 가면 독일이 좀 먹었고요. 독일이 먹은 자리가 있고 홍콩은 또 영국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남미 쪽으로 가면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먹고 멕시코 밑에 쿠바랑 그 밑에 전부 다 뭐 칠레, 아르헨티나, 뭐 엘살바도르 뭐 전부 다 아르헨티나 전부 여기는 누가 먹었냐? 스페인이 먹었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영국이 먹게 되잖아요. 영국이. 그러다 2차 대전 때 이제 미국이 다시 이제 전쟁 무기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게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영국에서 이제 미국이 가서 철도라든가 석유라든가 자동차, 통신, 도로 이게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지? 다시 G2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드 때문에 힘들긴 한데 G2라 중국이 다시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는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오고 있는. 근데 우리 대종사님 뭐라고 그랬죠?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 어? 조선이 갱조선이니 정신의 부목이 되고 도덕 응?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제가 추측해 보건데 통일이 곧 돼요. 그러면 여기가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국 또는 이 몽골 위에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게 반도가 이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인간들이 있는데 이 한국이요. 한국. 그 다음에 이 베트남이요. 베트남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 대륙에 가에 붙은 나라들이 다 짱짱해요. 그렇게. 대단한 나라들이. 베트남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중에 열리게 되고 세계가 하나로 열리게 되면 이제 새롭게 대종사님의 법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 났죠. 그리고 바로 뒤에 중국에서 공자 노자가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AD에는 여기 옆에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쪽 그리스에서 옛날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자들이 요소 요소에서 지역을 맡은 거예요. 시대가 어두우니까. 근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어? 내가 지난주에 말했죠. 대종사님이 어쩐다고? 아침밥은 서울서 먹고 점심은 일본 가서 먹고 저녁밥은 미국 가서 먹는다고 그랬죠. 그러듯이 이제는 교법도 어떤 공간도 어떤 성자도 이제는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교법과 성자가 된다. 그래서 원불교는 지금 이렇게 세가 작지만 달라질 겁니다.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오늘 이렇게 제가 하게 됐냐면 불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년이 지나면서 결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노소가 갈라지죠. 그래서 지금 원불교도 이제 100년이 지나니까 정전을 다시 뭐 어떻게 해야 한다. 쉽게 하자 아니면 수정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노소 문제가 사실은 조금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 어디나 있는 거지 그것은 시대를 따라서 그래서 원불교도 이제는 새롭게 어떤 좀 그런 노소 문제 시대성에 있어서 개교 동기에 맞춰서 시대성에 있어서 과연 대종사님 당대의 그런 과감한 그런 그 개혁적인 쉽게 말해 대중이 동의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깨쳐서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펼쳐서 하나씩 하나씩 뜯어 고친 것들이 있듯이 우리도 지금에 와서는 또 시대에 맞게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고칠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그 5페이지 보세요. 오늘 이야기했던 걸 다시 조금 제가 이제 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도 보면 나오는데 근본불교. 근본불교는 내가 거기다 써놨어요. 불타 당시에 제자들이 생존했던 시대를 근본불교라고 하고
이걸 같이 묶어서 원시불교라고도 해요. 100년 이전에. 그 다음에 이제 100년 이후에 결집을 하면서 아까 노소가 갈라진다고 그랬죠. 대중부하고 상자부가 갈라져서 대중부는 뭐가 된다고? 예? 대승이 되고, 예. 상좌부는 소승으로 갈라져서 부파로 18부, 20부까지 쫙쫙 갈라져요. 쫙쫙. 그래서 지말 분열이라고 그래요. 근본 분열, 지말 분열. 나중에 쫙쫙 갈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소승하고 대승하고 갈라진다. 근데 대승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거든요. 소승의 이제 문제점이랄까요? 이런 것이 있잖아요. 어떤 그 개방적이지 못한 거라든가 계율에 있어서 상당히 억압적인 거라든가 소승은 한 생에 성불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볼 때는. 한 생애가 아니라 계속 아라함까지 밖에도 못 가. 아라함 자체도 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소승은. 그런데 그 대승을 보면 오부라 그런 게 있거든요. 오부라고. 방등부, 반야부, 법화부, 화엄부, 열반부 그래요. 그래서 유마경. 유마경이 뭐냐면 대승불교의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생이 바로 부처다. 이런 내용이 유마경 안에 들어있어요. 예. 승만경도 그러고요. 그 다음 이제 반야부의 반야경. 우리 공돌이를 설명한. 대초지 우리가 반야경을 많이 예, 하고 있죠. 그러죠? 금강경이라든가 반야신경이 다 반야경의 그런 계통입니다. 그 다음 이제 천태지유가 나중에 그 활성화를 시켜. 원래 천태지유가 법화경을 낸 게 아니라 법화경이 있었어요. 근데 천태지유가 그것을 아주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천태종이 됐는데 법화경은 사실은 대단한 경입니다. 얼른 볼 때는 쉬워요. 읽어보면. 그냥 뭐 꽃이 피었네. 뭐 동물들이 나오고 이런 뭐 나무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풀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안에 새긴 뜻을 보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천태종이 지금 옛날에 의천이라든가 지금 요 우리나라에 지금 천태종인데 이 천태종은 요 천태종과 좀 달라요. 사실은. 그리고 이 법화경을 묘법 연화경이 법화경이요. 일본에 가면 여러분 예스지아이라고 들어봤어? 예스지아이라고. 예스지아이 안 들어봤어요? 그럼 남녀호령계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그거요. 예, 그거예요. 예. 천리교. 천리교가 다 그, 같은 소리예요, 다. 천리교가 남녀호랑계교, 그것이 SGI예요. 여기 옆에도 있죠, SGI 건물이. 그것이 법화경을 근거로 해서 한 종교입니다. 아,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화엄부. 이 화엄경은 4세기경에 이제 집대성경으로 추천하는데, 대단하죠, 이 화엄이. 사실은요. 이 화엄을 통해서 비로소 이 돈각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각. 그래서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회법계, 사사무회법계. 사사무회법계 뭐냐면 제법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돈각이 돼요. 이게 화엄경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은사상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열반부의 열반경. 이렇게 해서 대승불교와 엄청나게 경전을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간학파, 아까 나왔죠? 나가르주나라고 영수보살입니다. 이분이 이제 중송을 써가지고 이 팔불중도라든가 그 중간에 대한 내용을, 중에 대한 내용, 중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했죠. 그 다음 유식학파, 그래서 무착세친. 여기서 이제 제7 말라식, 제8 아래야식이 하고 우리의 심층 구조의 깊이까지 다 밝혀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열애장 사상. 열애장 사상은 일체 중생에 전부 다 실제로 불성이 있다. 이게 열애장 사상입니다. 대승불교의 내용이죠. 그 다음 아까 밀교. 밀교. 서장이란 말이 티벳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밀교가. 그리고 힌두교하고 만나면서 티벳으로 가면서 이 내용은 뭐냐면 대일열애라 그래요. 대일열애. 그리고 즉신성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승의 내용이죠. 쉽게 말해서 이쪽 소승에서는 아라한 경지도 가기 너무너무 힘든데 이 대승에서는 아까 즉신성불, 몸으로서 바로 그냥 성불이 바로 되어볼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모르는 소리 해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은 오늘 제일 재미없는 시간일 거예요. 예. 그런데 조금 들어본 사람은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데 이제 놀러를 가더라도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해외를 가면 맨 먼저 해외를 가기 전에 책을 보셔야 해요. 책을 대중상이 미리 준비해요. 거기에 관련 책을 먼저 보셔야 해요. 그 다음에 해외에 가면 이제 업무 있는 사람 업무를 보지만 박물관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와 문화를 먼저 보는 것이 대중상이 정신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도 불교는 그 12세기 말 13세기에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싹 씨를 말려가지고 인도 불교는 없어져 버렸다. 다행히 여기다 가지를 쳐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 이제 중국 전에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대승불교로 와가지고 아까 그런 뭐 화엄경이라든가 뭐 천태종은 천태의 지대사가 대단히 했는데 나중에 좀 제자들이 한두 대 가다가 말아버렸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이 인도에서 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중국에는 뭐가 있죠? 유교하고 도교가 있었던 거예요. 노장 사상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뒤에 있었어요.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환영했겠어요? 천만의 말씀. 논쟁이 대단하게 벌어졌습니다. 논쟁이. 이 후한 시대에. 그래서 홍명집이라는 책을 보면 유교와 이 불교가 어떻게 서로 유학자가 불법을 치고 불교가 유학자를 치고 하면서 엄청나게 논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안정된 400년이 걸립니다. 400년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가나선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가나선이 사실은 중국에서 새롭게 나온 건데 결국은 도교와 만나면서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대종사님 이러셨죠. 유불선 삼교 중에 내가 깨달은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에 가장 부합된다. 그래서 연원을 불법에다 대겠지만 유불선 삼교를 통합하겠다. 근데 불교가 이리 넘어가서 중교하고 도교하고 유교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불교는 인도 불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교하고 만나면서 이제 선종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선종이. 그래서 이제 뭐 양나라 시대 때 뭐 달마가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지만 일본의 학자가 일생 내내 달마를 연구했는데 결론이 뭐냐? 달마는 없다. 그게 그 양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조까지는 그냥 위경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아니다. 선종에서 들으면 난리 날 소리죠. 선종에서는 아니다. 1조부터 6조까지 확실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4조, 5조부터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 그래서 이 일이 넘어가서 이제 중국이 선종이 또 선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원불교는 어떤 법을 취하냐면 묵조선과 가나선을 다 취하죠. 그러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묵조선과 가나선이 서로 쌍벽을 이루게 됩니다. 쌍벽을. 처음에는 묵조선이었습니다. 중국이. 선종에서도. 그러니까 묵조선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게 가만히 대종고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묵조선은 그 너무 멍하고 앉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가나선을 내놓게 됩니다. 가나선을. 그 서장이란 책에 보면 대종교 선의 서장을 보면 그 당시에 중국의 그는 어떻게냐 황실의 보호를 계속 받아요. 불교가 엄청난 기간에 계속 황실의 보호를 받아서 팍팍팍팍 크거든요. 그런데 이 불교가 얼마나 성행을 했냐면 일반 관리들이 전부 다 불교에 대해서 거의 뭐 한 석사급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가지고 대종고 서장이라는 건 뭐냐면 편지거든요. 그게 서장이에요. 대종고가 쓴 편지. 어떤 편지냐면 관리들이
이 대종고 스님한테 편지를 보내요. 어떤 편지 내용을 보면은 내 자기가 어느 정도 수행의 경지까지 갔는데 그다음 막힌 것을 편지를 써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예요. 대종고와 가나선의 입장에서. 예. 그래가지고 묵조선과 갱지의 묵조선과 그 대종고의 가나선이 같이 쭉 흘러오면서 우리 원불교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는 앞에 묵조선. 그러니까 사실은 묵과 조가 묵이 진공이고요. 조가 묘이에요. 사실은. 체와 용이 관계거든요. 더 들어가면 묵조가 그대로 간화합니다. 사실은.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간화선의 단점은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의심이 안 걸린 사람. 그리고 아까 기본이 안 된 사람. 기본이 안 된 사람 뭐라는 거예요? 번뇌 끓이고 있어라. 이렇게 밖에 더 됩니까? 의심이 안 걸린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아, 이런 가나선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원불교는 묵조선을 거의 대부분 그 묵묵히 적적성상자를 지키다가 그러다가 막판에 의두연막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두를 즉 간화선을 해서 한다. 간화선은 간, 볼간자에다 화두화자예요. 화두를 본다. 거기서 화두라는 것은 자성자리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떤 조사들의 법문을 화두라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실체자리를 보라. 그게 간화선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묵조선을 통해서도 탕 비어서 적적성성한 자리로 가면 그 성성한 적적성성한 그 자리가 바로 자성자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간화선을 통해 갖고 그걸 뚫어버리는 방법이에요. 뚫어버리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들어가는 방식도 있다. 그래서 원불교가 그대로 이 영향을 받아갖고 있다. 그래서 중국불교는 약 400년간의 계속 논쟁과 어떤 토착의 기간을 걸쳐서 이제 그 중국은 또 이런 장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구바나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구바나집이라고? 이 사람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대거로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중국말을 배워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불경을. 근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구마라집도 모셔다가 국가에서 딱 집을 지어줘주고는 번역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한역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 세계의 논문에 불교에 관한 논문이 100개 나온다. 그러면 일본이 전 세계의 논문보다도 더 많습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가 불교학 공부를 하려면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참 압제를 한 나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학문적으로나 이걸 보면 일본한테 날마다 넙죽넙죽 절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불교학을 공부하려면 일본의 학자들이 하여간 대단한 데가 있어요. 다 이런 유적지 가서 여기 그 여기 저 부처님 오신 그 뭐 깨달은 데 도로 놔준 게 일본 사람들이 놔줬어요. 일본 사람들이 도로 놔줬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번역을 해놓은 걸 일본 사람들이 다시 다 철학적 용어와 같이 맞물리면서 기가 막히게 다 분석을 해가지고 체계를 잡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고려시대 때 많이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삼국시대 때 받아가지고 고려시대 때 좀 이렇게 컸거든요. 근데 크기만 했냐? 온갖 못된 짓거리도 많이 했어요. 불교가. 그러면서 조선시대에는 막 온갖 또 구박을 압박을 받으면서 또 살아나려고 뭐 일본에 대항을 해갖고 스님들이 승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한양에 옛날에 오지게 했으면 사대문 안에 불교를 들어도 못하겠겠어요. 불교 못 들어오게 스님들 들어도 못하겠어요. 그래놓고 스님들을 갖다가 어디 성 쌓고 어디 뭐 저기 태안반도에 뭐 이렇게 뭐 운하 작업하고 그러면요 스님들 불러다가 전부 일시켰어요. 노가다 시켰어요. 왜냐하면 스님이 뭐죠? 하층민이죠.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구박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적에 보면 어땠어요? 뭐 중중 때깔중 막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조선시대에 불교가 억압을 받으면서 출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냥 아까 상처한 사람, 아니 어디에 적응을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출가하기, 정상적인 사람이 출가를 한 것이 아니었죠. 고려시대 때는 막 출가자들이 막 임금의 뭐, 응? 형제들이 막 출가하고 해갖고 왕사제도도 있고 그랬지만 조선시대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교가 산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고. 그래서 불교가 무시받게 되고 서울 도성 밖으로 전부 벗어나서 우리도 처음에 원불교가 도성 안에 못 들어가니까 어디지? 창신동에? 지금 우리가 뭐 한다더만. 창신동 뭐냐면 바로 동대문 담 넘어서 창신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절이 다 있었던 거예요. 조선시대 못 들어가고 절들이. 거기에 우리가 창신동에 처음에 첫 교당을 세웠던 겁니다. 우리도. 불교가 못 들어가니까. 근데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갔고 왕한테 불교 좀 이렇게 도성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야 오케이를 받아요. 일본이 와가지고. 예.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사람은 누구누구냐면 천태종을 이렇게 세우신 지의선사라고 이분이에요. 이분이 앞으로 상당히 조명을 받을 걸로 저는 생각해요.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분이에요. 예. 이분은 젊었을 때 선만 하다가 막판에 이제 깨치셔가지고 경전의 근간에서 모든 경을 이렇게 풀거든요. 법화경도 풀고 화엄경도 풀고 당신이 쓴 책도 있어요. 법화문구 법화현이 마하지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대단한 점이 있습니다. 대단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분은 이 천태종의 이 공부를 마하지간 수행법 같은 공부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불교에서 한번 그 생각해 보실 분이 길장이라는 분입니다. 길장. 대단한 분이거든요. 삼론종을 했던 길장.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선종의 해능이죠. 해능. 네, 해능. 그래서 우리 일상수행법 1, 2, 3조를 보면 해능의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네, 해능에. 심지무랑 자성정. 이게 다 해능에 있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법장. 화엄정을 했던 법장이라는 분이 중국에 있게 되죠. 이런 분들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선종의 뭐 임재종, 위양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이렇게 있는데 일본은 여러 종파가 가게 됐어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가게 됐지만 나중에 다이렉트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들 뭐 일본 선사들이 이렇게 상당히 힘쓰잖아요.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보면 일본의 조동종 스님을 통해서 공부했다. 이게 뭐냐면 일본에는 조동종 같은 것이 아주 발달돼 있어요. 조동종. 예. 어떻게 보면 일본이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 일본 어떻게 하려고 막 그 연예인들 데려가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 근데 특이한 불교 국가죠. 약간. 예. 특이한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이 불교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또 이 대승불교가 돼 있다. 그래서 남방불교 소승, 그 다음 대승불교 요쪽이 밀교. 요렇게 해서 불교가 지금까지도 세계 각각 나라에서 나름대로 그 신앙 체계로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오시죠. (웃음)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힌두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힌두교 내용 중에는 뭐가 있냐면 범하 일여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와 힌두교의 가장 큰 차이인데요. 제가 그 말을 안 드렸네요. 불교와 힌두교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일종의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요. 아트만이라는 뭐냐면 이 무형의 실체, 나라는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이 있고 나라는 실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일체가 돼야 한다. 이것이 이제 힌두교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가모니 부처님은 실체가 어딨냐? 없다. 무하다. 이렇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힌두교에는 이미 윤회사상이 있었습니다. 윤회사상이. 그것을 불교는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대로 갖다 썼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아트만이란 지금도 힌두교와 불교의 제일 큰 차이는 그겁니다.
힌두교는 뭐냐면 시바신이라 그래서 힌두교에 가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여러 신 중에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싹 빨아버린 거죠 힌두교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 신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데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체 무형의 실체가 그래도 있다 이거예요. 응? 그것이 힌두교예요.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가면 서양은 이 이분 논리거든요. 이분 논리예요. 뭐냐면 본체와 현상. 그래서 이 현상에 사는 모든 중생들, 일종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본체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양 철학은요. 근데 중국에 이게 딱 넘어오면 달라져요. 뭐냐면 그 본체와 현상을 엮어주는 게 있다. 그것이 체상용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상이라는 그 관계성이 딱 들어가줘요.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삼담논법으로 흘러요. 대단한 거죠, 이게. 그래서 서양은 이분논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그 범하는 같이 연결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래서 수용을 한 거예요. 불교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치인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정치인들이 뭐, 뭐야, 불교를 이렇게 잘 신앙으로 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악용한 사람도 있고, 그건 역사적으로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악용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어디나. 예. 오늘 너무 어려웠나요? 예? 한 번은 들을 만할 거예요. 그 오늘 잘 모르시는 분은 계속 돌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인도라든지 전체 불교에 대해서 중국 불교하고 한국 불교에 대해서 자세히 아직 못했는데 다음에 조금 더 할게요. 기본적인 것은 아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